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움 말씀에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는 조선업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조선업황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조선주에서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의 상승 흐름이 올해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변동성이 있기는 있었잖아요. 최근 조선주들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뭐 4월부터는 조선주 흐름이 사실 확실하게 상승 전환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일단 올해 전반적으로 4대 조선주라고 할 수 있는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주가가 평균 한 15.7%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3.9% 상승한 코스피 대비로는 좋은 수익률을 기록 중인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내내 좋은 건 아니고 뭐 상저하고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초에는 아무래도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저 PBR 종목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좀 강하게 나타나면서 여기에 동참하지 못한 흐름이 좀 나타나면서 주가는 상당히 부진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1분기 실적 턴어라운드가 확인되었던 4월부터는 상승으로 흐름으로 이제 전환했고요. 여기에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 견제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조선업 정도 이에 좀 수혜가 기대되면서 상승 탄력성이 좀 강화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일단 뭐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지난해부터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보시는데 이러한 실적이 주가에는 확실히 이제 반영되는 모습이 이제 좀 더 견조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적 발표 전으로 주가는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또 실적이 관심이 없는 구간에서는 또 조정하는 그런 모습이 확실히 나타났는데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해 그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던 11월에 4개사 평균 20% 가까이 주가가 상승했고요. 올해 3월 말 4분기 실적 발표 이후 4월 한 달간 13.5% 상승, 그리고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6월 달 현재 한 4.2% 평균적으로 좀 상승을 보이고 있어서 실적 모멘텀이 좀 뚜렷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8, 9월의 어떤 상승을 노려서 지금부터 충분히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올해 전반적으로 좀 양호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4개 종목들 중에서 올해 기관이 순매도한 종목은 삼성중공업 한 종목뿐이고요. 외국인이 순매도한 종목도 하나오션 한 종목뿐이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매도한 종목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단 주가는 4월부터 흐름이 견조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수급도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적 모멘텀과 함께 수급 개선세도 뚜렷하다. 그로 인해서 올해 들어서 주요 종목들 15% 넘는 상승 흐름을 보였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일단 작년부터 조선 업황 좋을 거다. 그리고 좋아지고 있다 계속해서 이야기는 나왔잖아요.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좋아지고 있는지도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조선업에 같은 경우는 업황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거를 논할 때 보는 지표들이 몇 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가 지수, 그리고 뭐 수주 상황, 그리고 실적 방향성의 어떤 흐름을 보는 것이 좀 중요한데 일단 선가 지수는 뭐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최근에 이제 클락슨이라는 시장 조사 기관이 발표한 신조선가 지수가 186.69였는데요. 올해 뭐 신고가 행신이 뭐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이것이 올해만 4.7% 상승했는데 역사적 최고점인 2008년에 기록한 191.58에 아주 이제 근접했다. 이제 거의 2% 정도만 상승하면 이제 거의 추세적으로 보면 사상 최고가도 갱신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상당히 좀 신고가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주 현황은 뭐 아주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올해 발주가 전체적인 발주량이 작년 대비로는 한 17.5% 감소했다는 것이 좀 포인트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주가 엄청 나쁘다는 건 아니고 조선사별로 좀 차별적인 그런 수주가 진행 중이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일단 중간 지주사인 HD 한국조선해양의 경우 현재 지금 112척, 121억 천만 달러 금액을 수주해서 올해 목표 대비 거의 90% 가까이 달성해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조선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계열사인 HD 현대중공업 수주가
46억 달러로 한 64% 달성률을 기록 중이고,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18척 38억 달러 수주에서 목표치 대비 한 39% 달성률을 기록 중입니다.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하나오션의 경우 한 17척 정도 수주하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신규 수주는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수주와 관련해서 사실 한국 조선사 모두 지금 3에서 4년치 정도의 일감을 모두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저가 수주에서 경쟁을 하기보다는 수익성 높은 선박을 좀 선별해서 수주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서 사실 신규 수주가 아주 큰 투자 포인트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리스크 요인으로 좀 대두되었던 조선사의 인력난은 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그런 국면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중소형사까지 포함해서 5개 조선사에서 2023년부터 외국인 노동자 한 1만 명 이상을 고용해서 공정 정상화를 이루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는 중형 조선소인 사실 HD 현재 미포를 제외하고는 모두 흑자 전환에 지금 성공한 상태인데요. HD 현대 미포 같은 경우도 3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증가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조선업종이다라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수주 소식이 긍정적으로 이미 작년부터 전해져 왔었죠. 몇 년치의 일감을 다 준비를 해놨다, 국내 조선사들 기대도 좋다라는 평가들이 있었는데, 사실 수주 소식이 전해질 때부터 이미 주가에는 기대감으로 다 미리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반기 우리가 좀 더 주목해봐야 될 조선 업황 안의 이슈들은 또 어떤 게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가장 큰 이슈는 지금도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한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지만, 조선사들의 그 이익률 자체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가장 큰 투자 포인트인데요. 그 이유는 마진율이 낮은 좀 컨테이너 그 인도가 좀 진행되면서 이익률 높은 LNG선 비중이 좀 높아진다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하반기 이제 컨테이너선 14척과 내년 상반기 10척 정도를 인도할 예정인데요. 컨테이너 매출 비중이 올해 2분기를 피크로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삼성중공업보다는 한 개 분기 정도 마진율 상승이 좀 느릴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올해 하반기 11척, 그 내년 전체로 9척을 인도하게 되어서 올해 4분기부터는 마진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투자 포인트로는 하반기에는 이제 해양 부문 실적 비중이 증가하는 구간으로 이제 들어간다라는 점인데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지금 FLNG의 설계 단계를 마치고 3분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그런 건조 단계에 진입하게 되면서 수익성 개선에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새롭게 이제 지난해 말 수주했던 신규 프로젝트가 내년부터 본격 매출 발생되면서 지금 현재는 고정비 부담으로 좀 약간 적자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크게 좀 해소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포인트는 미국을 포함한 해외 군함 관련 사업도 크게 부각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전통적인 조선업에서 이 분야는 좀 신규로 개척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목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구축함 건조 이전에 유지 보수 관리를 하는 MRO 사업자 선정에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만일 사업자 선정에 성공할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좀 종합해 본다면 이제 투자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텐데, 이제 절대적인 이익 수준이 크게 올라면서 이제 실적 시즌에만 반짝하는 그런 조선주가 아닌 빠르지는 않아도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해양이라든지 방산, PC선, LNG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주가 상승 모멘텀이 존재하는 만큼 한 종목에 어떻게 집중해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업종 전체에 좀 분산해서 투자하는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더 나은 전략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 업황 전반에 걸친 이익률 증가, 또 여기에 미국의 MRO 사업까지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우리가 분산해서 이 업황 전체를 함께 지켜보자 말씀해 주셨는데, 이 언급해 주셨던 미국의 MRO, 이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은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아시다시피 뭐 반도체를 포함해서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싸움이 상당히 여러 분야에서 지금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해군에서도 미중 간의 어떤 세력 다툼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것이 미국 그 에바로 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배경이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사실 미중 간의 전체 이제 해군력에서 이제 함정 숫자를 비교하면 2015년부터 중국은 미국을 좀 추월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이러한 점을 좀 고려하면서 극복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2016년 향후 355척의 함대를 건조하기로 계획을 설정했지만, 근데 이제 걸림돌은 1920년 해외로부터 함정을 도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존스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국 내 조선소에서만 함정을 좀 건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조선사들은 직접적인 함정 건조에 참여하기 이전에 현재 민간 조선소에 개방되어 있는 유지 보수 관리 사업인 MRO 사업을 통해 레퍼런스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미국 조선소를 직접적으로 인수를 해서 미국 진출의 교두보를 삼자라는 취지의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조선 업종 내에서는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적극적으로 지금 자격 취득에 임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아직 자격 심사 결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한국은 수상함과 잠수함 건조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서 다른 국가보다는 한국 조선사가 유리한 상황으로 일단 파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전 세계 MRO 시장 규모가 올해 577억 달러에서 2029년 636억 달러로, 이 중에서 이제 미국의 비중이 전체 4분의 1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뭐 대충 환산해보니까 이제 항우에는 한 70조 원대 규모로 이거 되고, 이제 전체 3분의 1이 미국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점유율, 미국 진출에 성공하고 또 점유율까지 높이게 된다면 상당히 큰 매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한 뉴스 흐름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지금 하나오션이 미국 자회사 증자 공시가 좀 있었는데요. 이것이 미국 조선소 인수를 위한 초석이 아닐까 하는 의견들도 있다는 점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미국의 군함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사업인 MRO 사업, 국내 조선 업황 자체가 워낙 기술력도 뛰어나고 인프라도 좋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런 모멘텀들이 존재하는 올 하반기, 그렇다면 기자재 쪽은 우리가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될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사실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도 어떤 이익의 방향성은 조선사들과 거의 동일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렇지만 매출이 발생하는 구간은 조선사들과는 조금 좀 차이가 있다는 점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는 선박의 어떤 선체라든지 엔진, 배관, 전기시설, 본행재 등 다양한 품목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군에 속해 있는데요. 지금 선박의 건조 중에 좀 후반부에 좀 매출이 발생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조선사가 수주를 하고 그 이후에 매출이 발생한 다음에 조선사보다는 약간 후행에 좀 실적 개선이 나타나는 경우가 좀 많게 되는데,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주가 역시 좀 후행해서 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엔진 사업에 같은 분야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의 경우에는 국제해사기구에서 환경구제로 인해 친환경 선박으로서의 교체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여기에 컨테이너 선박 인도 증가 구간, 그리고 중국 조선소 관련 매출 증가가 맞물리면서 현재 지금 큰 이익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 주가 역시 지금 조선 기자재 종목군들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투자 전략은 지금 현재 주가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 엔진 제작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재가 시적 피크 구간이 아닌 관계로 일단 보유하는 전략으로 좀 유지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LNG 선박이 이제 또 매출이 증가하는 구간으로 이제 진입하는 상황에서 LNG 선박에 들어가는 본행재 종목들의 경우에는 2026년까지 높은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LNG 선박의 매출이 본격화되는 구간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부터 상당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와 함께 실적 성장이 본격화될 기자재 쪽, 일단은 실적 피크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보유의 관점으로 지켜보되 엔진 제작사나 본행제 쪽 관심 있게 지켜보자 설명 주셨습니다. 자, 우리 국내에도 여러 가지 조선사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각자만의 밸류에이션이 있는데 좀 주요 종목들의 밸류에이션 다시 한번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사별 투자 점검 포인트 전해주시죠. 네, 일단 뭐 우선 뭐 대형 조선사부터 좀 하나씩 체크를 보셔야 되는데 전부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종목에 집중해서 투자하기보다는 업종 전반적인 분산 투자가 오히려 수익률이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국내 1위 조선사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 역시 11조 좀 7천억대로서 지금 시가총액 1위 종목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조선업 전반적인 모든 재료에 반응이 가능한 조선사라는 점인데요. 사실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엔진 사업 부분을 자체를 보유하고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좀 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해양 부분이라든지 군함 건조 같은 방산 부분 그리고 미국 MRO 관련해서도 재료를 보유하고 있어서 사실 타 조선사 대비로는 가치 할증 요인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평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년 연속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할 정도로 좀 탄탄한 수주에 따른 본업의 안정성이 좀 뛰어나는데요. 현재 한 3년 7개월치의 수주 잔고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그 미국 주요 방산 및 조선 기업들과 MOU를 통해서 미군 함정 MRO 사업 수주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점과 또 페루에서의 군함 사업을 이미 진출한 상황이고요. 또 호주와 사우디 호위함 수주에 좀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특수선 관련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엔진 기계 사업부 이익 성장이 지금 빠르게 지금 진행하기 때문에 주가는 재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올라운드 플레이어에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HD 현대중공업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한화오션인데요. 한화오션은 현재 시가총액이 지금 9조 한 8,800억 정도 되는데 아주 근소한 차이로 한국조선해양보다 앞선 2위 시가총액의 종목입니다.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결국에는 한화그룹의 방산 기업들과 연계한 시너지가 가능하다라는 점이 투자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실적 측면에서 보면 4대 조선사 중에서는 가장 늦은 흑자 전환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또 신규 수주도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는 평가가 좀 있고 또 밸류에이션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다. 이런 점에서 증권가에서는 중립, 그러니까 홀드, 뭐 이런 투자 의견이 많다는 점도 좀 참고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미국 MRO 사업 진출을 위해 해외 자회사를 설립했고요. 여기에 해외 조선사 인수 의향을 지속적으로 좀 피력한 만큼 향후 인수 여부에 따라서는 주가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어서 대형 조선사 중에서는 좀 다크호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최근 공시와 관련해서는 관심을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인데요. HD 한국조선해양은 HD 현대와 계열 조선사들을 연결하는 중간 지주사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HD 현대그룹 조선사들의 모든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투자 포인트가 될 것인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아직은 이제 비상자인 HD 현대삼호의 지분 96.58%를 보유 중인데 이 HD 현대삼호가 LNG 매출 증가로 인해서 1분기 영업이익이 1,864억 원 그리고 10.9%의 아주 놀라운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는데 향후에도 이 LNG 선박에 대한 인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연간 6천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가능할 것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보유한 현대삼호의 어떤 지분 가치는 보수적으로 평가해도 3조 원에서 한 5조 원까지도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자회사 지분 가치를 감안해 보면 현재 주가는 좀 저평가인 상황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 수준 그리고 견조한 외국인 수급이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사 중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중공업이 남았는데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해양 플랜트 부분 전 세계 1위 사업자로서
하반기에 이제 LNG, FLNG 관련 수주 모멘텀을 기대하고 있었던 점이 메인 투자 포인트인데, 사실 주가는 2분기에 특별한 모멘텀이 없었고, 또 엔진 사업 부분이 없다는 점, 또 MRO 관련 재료가 없다는 점에서 주가는 좀 상대적으로 약세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뭐 최근 러시아로부터 지금 과거 수주한 17척 선박에 대한 계약 해지와 이자 지급을 요구를 받았는데 사실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작년에도 수차례 다뤄졌던 내용이라서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또 이제 삼성중공업이 건조가 아니라 러시아 현지 건조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의 어떤 건조 스케줄에는 지장이 없다는 점, 그리고 과거 성과가 높지 않았던 시기에서 이루어졌던 계약이기 때문에 사실 마진이 좋지 않았던 수주 잔고였다는 점, 그리고 이제 중재를 이제 요청할 것인데 이 중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수년간의 장기간 기간이 설정 소요됨으로써 영업이나 회계에 당장 반영되지 않는 점 때문입니다. 따라서 삼성중공업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테이너 매출 비중 감소, LNG선 비중 확대로 3분기부터 높은 마진율이 가능한 점이 투자 포인트고, 외국인이 올해 3,700억 원 순매수에서 조선사 중에서 가장 많은 누적 순매수 금액을 기록하는 것도 좀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분기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만큼 조선업황 안에서도 우리가 유망주로 확인해볼 종목들 꼼꼼하게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